유한타증권의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까? 네, 뭐 아무래도 최근 시장에서 주도주 성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좀 2차 전지 관련주 쪽에 지금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는 PI 첨단 소재, 일진 머티리얼즈, 세방전지, 파워로지스 등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PI 첨단 소재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최근 주가 뭐 시장 좀 상황과 좀 맞물리면서 쉬어가는 흐름이긴 하지만 하반기라든가 내년 등의 실적 성장세 좀 감안한다면 현재 구간은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만하다라는 판단입니다. 우선 PI 첨단 소재 전 사업 부분의 이런 실적 성장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점에서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 3분기 실적 역시도 역대 최대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등을 좀 봤을 때 실적 측면도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동사의 핵심 제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PI 필름 같은 경우 이 주요 스마트폰의 출시 효과 등에 힘입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 또 그리고 스마트폰의 탑재량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라는 측면 등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추가 성장 동력으로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 동사의 PI 필름 같은 경우에 이 전기차 배터리 절연용 테이프로 사용이 되고 있는 점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는 각형이라든가 원통형, 파우치형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라는 점은 이 전기차 배터리 채택이 늘어날수록 이 동사의 이런 실적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핵심 제품, 이 PI 필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이 동사에 대한 관심, 단기 측면뿐 아니라 중장기 측면에서도 좀 이어나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.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일진 머티리얼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전일에도 강세를 보였지만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지금 높은 수익성과 성장성이 좀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최근 주가 같은 경우에 뭐 전일을 제외하고 봤을 때 좀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좀 기간 조정의 양상을 일부 띄고 있었긴 했지만 향후 이런 실적 성장성과 수익성 등이 계속 반영이 된다면 추가 상승 역시도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최근 동사의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전기동 가격 급등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. 일단 동박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이 원자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좀 예상보다 높은 수익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거기에 이 말레이시아의 법인 증설분 이미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평이 있을 만큼 캐파 증설에 대한 그 수요를 이미 커버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앞에 고객사들의 이런 수요가 좋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 등은 실적 이 계속적으로 호실적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정리하자면 이러한 점에서 좀 일진 머티리얼즈 하반기에도 좀 실적 성장세가 좀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는 점도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순환매를 감안하더라도 일진 머티리얼즈 추가 상승 동력은 아직 시장에서는 강하다라는 점에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단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동사에 대한 종목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